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종벌, 겨울 먹이 저장 상태, 그리고 벌의 세력과, 축소 상태,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계량통이고요. 겨울 먹이를 제가 꾸준히 주었는데, 더 줘야 되는지, 그만 줘도 되는지, 벌 세력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기는 산란을 그치고, 이제 벌이 쉬어야 되는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보온 덮개를 제거했습니다. 어제 제거했고요. 열어봅니다. 벌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로 보입니다. 일단은 가장 겉에 있는 벌집을 보겠습니다. 먹이가 아주 깨끗하게 잘 차 있죠. 자, 먹이가 잘 차 있습니다. 지금 세력은 마감판 바깥으로도 이제 벌들이 넘어와 있는 거로 봐서 세력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4매벌은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바깥에서 두 번째 벌집도 먹이를 상당히 무겁네요. 네, 묵직합니다. 아직 봉판에서 어린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판에서 자라고 있고 먹이도 아주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봉판에서 요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더 이상 산란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 벌을 시원하게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봉하고 똑같죠. 네. 이제 가운데 거, 가장 가운데 거 한번 보고,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봉판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태어나고 있고, 먹이도 저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안쪽에서 두 번째 벌집도 봉판에서 벌이 태어나고 있고 먹이가 상단 쪽으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름부터 이제 늦여름부터 꾸준히 먹이를 이렇게 줘왔는데요. 채미라는 벌통이 아니니까 모든 군의 벌통에 대해서 균일하게 똑같이 먹이를 줬기 때문에 다른 통들도 이렇게 먹이 저장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먹이가 아주 잘 저장이 돼 있어서 월동하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다 판단이 되네요. 먹이가 아주 성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벌을 시원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먹이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설탕물 타서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먹이를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해서 벌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먹이 점검을 해서 먹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봉주분들은 설탕물을 주시기보다는 꿀을 직접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벌이 이미 숙성된 꿀을 먹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벌이 더 건강하게 그렇게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종벌 그 먹이량 점검이었고요. 대박통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먹이를 줬는데요. 이렇게 한 통을 점검하고 나서 나머지 벌통들도 이렇게 벌통을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보시면은 무게가 비슷할 겁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가벼운 그 벌통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씩 점검해서 먹이량 점검이라든가 내부의 이상 유무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종벌 먹이량 점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겨울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